안녕하세요. 성민입니다.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희 효민 누나 노래 피처링을 하게 돼서 너무 아무래도 심심했었거든요. 연습실에 박혀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더쉬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저희들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완전 대박곡 들고 나올 거. 아 그리고 저 드라마 찍고 있어요. 많이 봐주세요. 진짜 재밌어요. 고양이는 있다. 대박 재밌어요. 작은 역할이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스피드 곧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대박 곡 들고 나올 거예요. 이게 여기를 했을 때가 여기서는 여기 앞에 미씨 네, 저의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한 곡인데요. 네, 척했어라는 곡이고요. 나이스바디랑은 또 다른 반대 이미지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성숙한 여자의 모습을 표현을 해봤는데요. 저는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발랄한 것보단 사실 좀 조용조용하고 조금 어두운 게 어울린 것 같아서. 나이스바디도 그렇고 척했어도 그렇고 또 두 곡이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. 일단 지연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아요. 네, 같이 따로 쳐주고 만족합니다. 죄송해요. 네, 오늘 또 제 무대 봐주시러 또 많은 팬분들도 와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우리 나이스바디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